화자 씨도 3년 전에 귀환한 거죠? 아, 진짜? 네. 아, 그래요? 대통령이 사는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다고 네. 문제가요? 아, 면접 봤을 때 그때 한국말 잘 몰랐어요, 제가. 온지 한 2년밖에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어디지, 어디지, 그냥 뭐 서울에 살겠죠? 막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 하자마자 탈락 얘기하더라고요. 탈락 바로 탈락. 네가 화망상세야 그 면접관이. 어떻게 네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 있냐고. 서울은 맞는데. 서울 맞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막 알아보니까 청와대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때 바로 탈락했죠. 노래방에서 애국가 연습도 하셨다고요? 네. 아, 이게 또 그... 아, 이게 그냥 면접할 때 이제 애국가를 필수로 불러야 되거든요. 사절까지. 사절까지. 네. 사절까지 처음 왜냐면 처음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기분이 애국가잖아요. 연습을 하러 갔구나. 한 시간 내내 부르니까 애국가를 그 사장 주인님이 나오시더라고요. 한 시간 서비스 해줬다고. 음식도 갖다 줬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서 왜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냐. 얘기했죠. 그때 이제 귀하 신청했는데 면접 때문에 필수로 해야 된다고. 한번 불러봐. 내가 한번 봐줄게. 왜냐면 발음이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발음도 틀리면 안 돼요. 오늘 그 애국가 부를 때. 그러니까. 감사하네요. 네. 그럼 합숙 생활 하다 보니까 국가대표제 합숙 생활을 하는데 무슨 선수? 야구하고 비슷한 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크리켓이라는 자체가 국민의 스포츠라고 그러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크리켓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럼? 네, 지금 이제 하고 있는지 2년 됐는데 올해부터 국가대표 팀이 해체가 됐거든요. 진짜. 네, 저도 이제 국가대표 되다 보니까 한일전이란 대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일전도 좀 다르잖아요, 느낌이. 다 다르죠. 네. 일본한테는 절대 지면 안 된다. 왜냐면 한일전 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아니까. 네, 그렇죠. 네. 그때 그래서 얘기했죠.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만 살자. 그래서 그때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대표에서 큰 점수로 이겼거든요. 이겼구나. 아 좋네. 네. 진짜 고맙네. 우리가 되게 고맙네. 고맙네요. 아, 아니 그 저 사실 그 세모치리하고 아비가일은 사실 뭐 굉장히 이제 뭐 베테랑 방송이잖아요. 베테랑까지는 아는 것 같습니다. 베테랑 아직 멀었습니다. 되게 좋아요 이런 말. 멀었습니다. 아니 그 세모치리는 좀 방송 잘하는 노하우가 좀 철저한 모니터링이라고. 저는 약간 그런 영향이 우리 그 구라 해밍턴한테 배운 거니 왜냐면 세모치리 같은 경우는 다 모니터링 해요. 그래서 제가 민태형 형님이랑 같이 일하면서 야 오치라 네가 나오는 방송 꼭 모니터링 해라. 그래야 편집 당한 거를 알 수 있고 아 이럴 때는 이런 멘트 쳐야 된다. 이런 약간 그런 거를 좀 꼼꼼히 이제 보라고 해서 저는 좋아하는 방송 모니터링도 하고 제가 나오는 것도 해요. 근데 저는 딱 집에 앉아서 좋아하는 거를 다 보고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아 이 선배님 이런 상황을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한다. 이런 저렇게 한다. 선배님이라는 사람이 누구 말하는? 어떤 그 좋아하는 그 연예인 라인이 네. 있대요. 오치리가 좋아하는. 제가 뭐 김구라 선배님이라든지 뭐 형무 형이라든지 조세호 형이라든지 뭐 우리 좋아하는. 더 이상 잘하네. 더 이상 잘하네. 우치야 너무한다. 형님 물론 형님 좋아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약간 좋아하는 선배님들의 나오는 방송 꾸준히 보면서 모니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 제 얘기는 안 했겠지만 조세호 씨랑 어떤 게 좀 배울 게 있어요? 조세호 씨한테 어떤? 네. 그렇지 예전에 세호이랑 같이 방송했었거든요. 했었죠. 오랫동안 마쳤었죠. 그렇지 확실히 약간 고생을 사서 좀 본인의 분량이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보통 이제 방송하러 가면은 조세호 씨 한번 도전해볼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세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앞서서 내가 하겠다. 약간 그런 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옆에서 좀 설치는 스타일. 약간 그런 거 좀 있어요. 나대는 스타일.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도 방법이긴 해요. 약간 그런 생각을. 그렇죠. 이런 또 적극적인 그 자세가 굉장히 좋은. 네네. 되게 좋아요. 박명수 씨는 어때요? 명수 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 생활 하셨잖아요. 예. 가끔 보면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예요? 배울 점이 아니라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이제 잠깐 PD가 하는 얘기인데 들어봅시다. 예. 약간 나는 이제는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도 약간 조금 더 열심히 아직 우리한테 보여줄 거 있는데 왜 그런 거는 킵하고 있냐. 정확하게 나라다. 좀 보더라고요. 왜 열심히 안 하냐. 다음 주에 보여주려고요. 예. 아니 버는 오늘부터 좀 보면 내가 이걸 다 오늘 쏟아 부으면
복는 게 대단하다. 아무 없어요. 아끼는 아니,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렇지. 아끼는 거죠. 세이브하는 거. 세이브. 너무 아끼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아끼는 거. 20년째 아끼고 있어요. 근데 저또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끼다 똥난다. 그렇죠. 네. 진짜 똥 날 것 같아요, 형님. 진짜 저 되게 좋아하는 형님 팬들을 위해서 조금 너무 웃긴다. 너무 기분 하지 말라고 저는 보여주세요. 저 똥 좀 좋아하세요. 외국인한테 무시당한 거 이 나라를 또 갈 데가 없네. 아니 우리나라에서 꿈이 이제 해투 MC가 되는 게 꿈이죠? 뭐 해투 MC 되면 죽죠. 아, 그리고 약간 핑크 자리가 굉장히 탐나더라고요. 야, 우리 매드랑 오렌지. 오렌지. 여기도 권리금 있어요. 권리금 있어서. 아, 명영 씨 뭐 배꼽을 졌네요. 이 자리는 네가 웃었는데. 아니 근데 오늘 박명수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설렁설렁하는 걸 오늘 알았다고. 이때까지 몰랐대요 본인이. 날로 먹는 거를 제가 한 살에 좋아요. 날로 먹는 거 오늘 들켰어. 그걸 들켰다고요? 네, 오늘 들켰대요 사람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몰랐나 싶었죠 이때까지. 우와! 아니 지금 여기 지금 아니 그래도 저는 현민이가 저랑 방송을 몇 번 했기 때문에 현민이는 저의 지금까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현민 씨? 아 제가 한 번 했어. 두 번째 만나니까 어때요? 저는 솔직히 원래 방송에서 봤을 때 되게 무서우셨는데 그때 했을 때 약간 따뜻한 아니 저를 꼬집어요. 형 이제 와서 이미지 관리하지 마세요. 내 새끼 같아가지고요. 내 새끼 같아가지고. 아이고 또 좋은 표현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표현은 좀 너 어디다 신신분이야? 너 어디다 신신분이야? 어디다? 신신분이야? 저리 좀 관리 좀 안 돼 안 돼 저리 안 돼 아비 전화번호 좀 줘봐요. 1533. 어디다가 신고라니까. 출입국 관리사무소. 맞네 맞네. 아 못당해 못당해. 그렇죠. 거기는 거의 최근 커플이에요. 9시부터 6시까지만. 주말은 쉬죠 주말은. 주말은 쉬어요. 아 대단하다 아비가일. 그렇지. 쌤하고 아비가일 뭉치니까 천하무적이야. 대단해요. 가나의 영부인을 꿈꾸는 아비가일 씨는 파라과이의 팬클럽이 있다고요? 아 그래요? 팬클럽이 있어요 파라과이에서. 진짜? 사실 이제 한국에서 방송하는 거 파라과이에서 많이 알려졌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가고 맞아? 생방송 라디오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국 생활이 어떤지 한국 나라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어떤지 이런 거 많이 알리기도 하는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을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지. 이렇게 많이 질문도 하고 이제 K-POP 스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고 진짜 외국 사람이지만 뭔가 한국 홍보대사 되는 맞아. 그런 기분이 들어서 최고의 홍보대사예요. 맞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한국을 이렇게 또 많이 알려주시고 진심이죠. 갑자기 끝내려고 그러시는데 너무 영어 하나도 없어. 진심이죠. 한국으로서 아, 근데 눈 좀 뜨고 말씀하시죠. 진짜 좀 하실 거면 좀 진짜로 좀 해주세요. 여기서 마무리.